네, 오늘 시장은 지금 현재 분위기와 알맞게 관망입니다. 네, 관망이고, 뭐 이번 주 내내 뭐 월화수 정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시장에서도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듯이 내일 오늘 밤이죠. 내일 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쯤부터 이제 FOMC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 이제 FOMC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미 증시가 아침에는 기술주 위주로 좋았지만은 오후장에는 결국은 매물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아무래도 이번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을 좀 제시해 줄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그 FOMC를 좀 주목하고 관망을 좀 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개별주 위주로 좀 올라왔고 오늘도 개별주 위주 장세가 좀 지속되지만은 개별주 장세라는 것은 결국 대형주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수급이 들어가지 못해서 개별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뉴스 중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줘야 될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 상승이 좀 가파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0.5% 수준에서 1.5, 1.6 정도까지 급하게 상승이 된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뭐 연설이라든지 이런 뭐 발언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간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이 FOMC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을 아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금리 상승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 자체가 우리나라 특히 미국 당사자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가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해줄지 안 해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또이 금리 상승이 언급을 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기존에 2024년이다. 2023년까지 금리를 못 올리고 2024년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 정도의 인플레이션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발언 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를 늦췄던 스탠스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2023년까지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2023년으로 좀 당겨진다 그러면은 증시에 또 다시 한번 단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금리 전도표가 또 변화가 좀될수 있을지,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얘기 나올 텐데 최근에 실업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금리 전도표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두 가지 지표가 모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전도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당겨지게 되면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대기 모드에 들어갔는데, 파월 의장이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말지, 또 어떻게 언급을 할지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시점에 변화가 있으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꼭 살펴보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내일 새벽에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은 지금 좀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도 이 2차 전지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전기, 뭐,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뭔가 또 다른 이슈가 나왔던 건데, 이 폭스바겐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내재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우리나라 뭐 K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안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LG화학이 단기간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충격을 좀줄수 있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폭스바겐 관련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은 파우치형이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 오히려 각형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제 삼성 SDI가 낙폭이 그나마 좀 적었던 것이 삼성 SDI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파우치형과 각형 그다음에 내재화 그다음에 한국산 배터리를 안 쓴다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는 또 CATL 건또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폭스바겐 입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버리고 중국산 채택한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중국 폭스바겐에 있는 중국 공장,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 내수로 돌리는 중국 차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중국 내수용이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채택이 됐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있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었던 거고, 다만 이게 너무 기사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어서 시장에 좀안 좋은 영향을 좀 주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또 많이 언급이 좀 되는데, 지금 폭스바겐은 테슬라를 뛰어넘겠다. 3, 4년 내에 테슬라를 뛰어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G 관련돼서도 중국산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중국산 배터리만 쓰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이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또 폭스바겐 오너 입장에서도 이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걸 알면서도 중국산만 쓴다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산에 관련돼서도 또 어떻게 또 각형도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좀 과하게, 좀 과하게 우려하는 모습들도 좀 충분히 있고, 각형 배터리를 쓰는 이 각형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관련 종목들은 크게 피해 볼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대신 어느 정도 눌리면은 아직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